여러분 드리고 오늘 여기 구경 나오셨으니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드시고 운전하시는 분은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농사 지시는 분은 분명히 되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두루두루 태평성대 이루시고 여기 있는 각설이 칠봉이가 여러분께 행운을 드립니다. 천만소인 국가축제인 구경 나오셨으니 칠봉이랑 같이 즐겁게 놀아봅시다. 가시고 가자. 주장이 사다 항상 성은이 만족하오나이다. 항상 하신 잘 되시고 건강하시옵소서. 우리 원래 저 KBS에요. 원래 이 기자분이신데 우리 이제 각설 이렇게 공연 찍어가지고 카페에 올려줘가지고 유튜브도 여러분들이 이분 때문에 보는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도 내가 우리 이쁜이 품바가 소개해서 내가 큰 기대를 하고 이렇게 나왔건만 어떤 사람 나올 때는 박수도 불나게 많이 치더만은 내가 나오니까 박수 소리는 죽은 사람 방구 소리만 또 못하고 함성 소리는 온데 간데도 없네. 그려 저력 경례 박수 소리는 그런대로 됐는디 입은 다 바늘로 꾸몄나 보네. 저력 경례 박수에 따라서 인사가 틀리네. 지금 박수를 많이 치신 분들은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고 로또 복권 당첨돼서 대박을 이루시옵고 고속치다 피박에 따따블로 광박에 쓰리고로 돈도 많이 따시고 자식을 낳더라도 훌륭하게 키워서 검사 판사 의사 나 같은 각설이 되지 말고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되시옵고 반대로 창기 원숭이 쳐다보듯이 눈만 멀뚱멀뚱 잡아본 쳐다본 사람들은 바람피다 걸려갖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뒤지게 두드려먹고 집에서 쫓겨나. 아이 돈만 많이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익산에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세계적인 관광객도만이 견하고 두루두루 주위에 창사심을 대박을 이루고 각세리 앞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질러면 치고 말라면 짓이 없어서 아이고 이제 집구석 때 가네 집구석 때가 아이고 안녕하여 참말로 허벌나게 반갑소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전국 방방곡곡을 유람을 하면서 여러분들 즐거움을 주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대한민국 7대 품바왕 여러분 고장의 각설이 7부 인사드립니다. 작년에는 사실 제가 국가축제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몸도 많이 아팠지만 이 아픔의 고통보다도 여러분들 전화 한 통화 주면서 빨리 쾌우를 바란다고 그 전화 한 통화가 저를 정말로 눈물을 많이 흘리겠습니다.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들 정우의 광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생 칠봉이가 큰절 한번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생이 얼굴 양손을 뒤었는데 이 손이 지금 주먹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 양손을 내가 썼을 때는 그런 마음을 몰랐는데 이 한 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 새삼 느꼈어요. 여러분들 다 항상 한 순간이에요.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 임해등불 한 곡 부르면서 슬슬 출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